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스포크 휠은 탄성이 있어서 매우 가볍고 뛰어난 승차감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고급 바이크들은 스포크 휠을 사용합니다. 장력 상태가 불균형하거나 오래되면 스포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러진 스포크, 교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필요한 툴은 스포크 렌치와 케이블 타이입니다. 자, 오늘은 부러진 스포크 교환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휠을 분리해도 좋습니다. 스포크를 갈 때 이게 휠을 분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쪽이 부러지면은 이걸 분리하고 로터를 빼내셔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안쪽 스포크를 교환해 보겠습니다. 자, 안쪽을 풀어뜰게요. 자,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스포크가 부러졌습니다. 아, 여러분의 스포크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스포크를 분리해주세요. 타이어는 자, 미리 분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위치에 정상적인 스포크도 길이 측정을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자, 뽑아냈어요. 자에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걸쳐서 강철자는 이렇게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끝이 0이에요. 스포크 길이는 134mm입니다. 134mm 길이 스포크를 주문합니다. 맞는 길이가 없다면 1mm 정도 길거나 짧아도 좋습니다. 타이어는 분리해주세요. 레자 왁스를 뿌려두시면 분리가 쉽습니다. 타이어 분리할 때 이게 처음입니다. 림 테이프도 분리해둡니다. 부러진 스포크 제거를 해주시고 나서 새 스포크 설치에 방해되는 스포크 니프를 하나 풀어서 잠시 옆으로 이동해주세요. 그래야 새 스포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뽑아주시고요. 스포크는 활처럼 구부려서 설치해도 좋습니다. 자, 이게 빠졌죠? 장력을 추가하면 다시 펴집니다. 자, 이걸 해서 끼워주시고 자리는 이쪽이죠? 자, 스포크가 통과됐습니다. 자, 원컬 쓰니까 이쪽이 잘 있죠? 네, 이렇게 해요. 다시 자리를 새 스포크를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이쪽 자리에 원위치에 잡아줍니다. 아까 빼놨던 거죠? 잠시 이동시킨 됐어요. 스포크를 원래 자리로 되돌립니다. 이제 끼워주시고 니프를 반대로 끼워줍니다. 니프를 조여서 스포크 텐션을 올려주세요. 자, 젤타 드라이브 돌릴 수 있을 때까지 조여주세요. 이게 아까 요거랑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수립, 분리했던 스포크와 잠시 이동시켰던 스포크를 표시합니다. 자, 이거하고 이것만 조이면 되는 거야, 두 개만. 표시한 스포크만 텐션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어를 다시 설치해 주세요. 자전거를 뒤집어 주세요. 한쪽에 케이블 타이를 한쪽에 감아서 고정해 주세요. 주시고 하시고 잘 이렇게 대주세요.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가이드. 수리하지 않는 위치를 기준으로 간격을 결정합니다. 자, 수리 안 한 쪽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휠을 수리한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자, 수리한 부분을 먼저 찾아요. 자, 수리한 부분을 먼저 봐야 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보다 지금 이쪽으로 붙었습니다. 다른 데는 조금 떨어지죠? 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교환한 스포크 위치를 잘 보세요. 자, 이쪽은 좀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쪽 간격대로 맞춰주세요. 똑같은 간격이 나오도록 한번 붙여주세요. 테이프로 마킹한 스포크만 조절합니다. 됐다. 마음에 들어요. 이제 딱 마음에 듭니다. 네, 수리가 끝났습니다. 교환하거나 임시로 이동한 스포크 니플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스포크 수리 성공이에요. 소재로는 스테인레스 스포크가 탄성이 더 좋아서 스트레스에 강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전기 자전거용 스테인레스 스포크는 대부분 은색입니다. 색상을 맞추고 싶다면 불소 페인트를 컵에 뿌려서 붓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스포크 작동 원리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게시판에 제품 구매 가능한 주소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